오늘은 잠언서 1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이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잠언을 쓴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했겠느냐? 죄인들의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유혹. 죄인들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에 서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악한 자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어 보여도 민족이 많은 것 같아도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하나는 육체의 사람의 딸.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둘로 구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들, 세상에 속한 자는 딸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결혼을 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누가 태어났어요? 네피림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됐어요. 사람이 번성하면서 왜 죄악이 이렇게 가득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 네피림을 낳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표현된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의 5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관계성이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 이 육신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를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하고 육신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 동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도 악인도 오만한 자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들의 꾀에 빠지지도 않고 이들의 길에 가지도 같이 동참치도 아니하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내가 앉지도 아니한다는 여기서 오만한 자 자리라는 것은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경외하는 자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 말하는 그 사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다 말하는 생명의 길에 서는 자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 믿기 이전의 사람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그 앞에 무엇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당연히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나를 꾀어도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 거기에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이 된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갈라져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죄인의 사람인 육체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고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금을 찾듯 은을 찾듯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 같이 주님을 알기를 찾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찾고 이런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꾀인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미혹을 할 때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곧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때에도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하리라고 예수님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시는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기 이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십자가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이미 미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분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요 참된 진리라는 거,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우리 1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 가운데서 근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는 사람,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야.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는 참 진리, 참 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참 진리이고 참 의이요, 참 생명이요, 참 사랑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으면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가.
간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선한 싸움은 생명의 싸움, 육체의 정욕의 싸움이 아닌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꼬일 때 뭐라고 꼬인다고 말해요. 11절로부터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손잡자.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자 그럴 때 그것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가만히 엎드렸다가라는 말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뭘 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죽이자 이 말이죠. 실질로 칼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말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라고 말한도 그것이 살인의 죄라고 말하셨어요. 즉, 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악독한 마음을 벗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자.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이 육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을 죽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길에 분명히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취하로 죄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그래서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수올, 음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가는 자들. 그들처럼 그들을 다 모여 물귀신 작전하자 이 말에 끌어서 그들도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자. 무덤, 웅덩이에 같이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이끌어서 이들을 음부로 사망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유혹해요?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말로 미혹을 하는 거죠. 육체의 상황을 보게 하고, 육체의 사건을 보게 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게 하고, 육체의 방법을 따르게 하고, 가만히 마귀는요, 아주 가만히 드러나지 않게 광명한 천사같이 은근히 들어와서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무섭게 왁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거. 지금 가만히 엎드려서 그들을 산채로 다 음부로 끌고 가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다 그들을 음부로 끌고 가서 같이 굴비 두루마리에 엮여진 굴비처럼 다 엮어서 같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가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사망이 있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사망의 영의 역사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이 아닌 말, 육체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 혀는 그래서 그 모든 혀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 혀는 속임수를 일삼고 그 입술에는 그 속임수의 말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영이 죽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 자들이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꼭 지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꼬시고 있느냐,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13절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라고 말해요. 자,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귀한 재물을 얻게 되니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자,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노략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저들을 무너뜨리면 저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하여서 우리 집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고 싶죠. 그러나 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들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자. 그리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여기서 제비를 뽑는 건 이제 탈취물들을 가지고 이제 돈 나누자 이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너는 얼만큼 갖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군병들이 앉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의 속옷은 통옷으로 전혀 잘라지지 않은 통옷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 이 옷은 의의 옷, 세마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그 세마포를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착한 행실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영혼을 취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가보면 검은 말이 나올 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석대로라,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도라. 이만큼 양식이 귀할 때 한 데나리온,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이 포도원의 품삯은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나 점심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 할 때도 하나의 의미를 갖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라는데도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우리의 일생도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한 싹시 한 데나리온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로다 하는 영혼의 가격이 저울에 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렇게 팔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야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이 감람류예요. 또 포도주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참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참 감람류요, 참 포도주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어야 참 감람류, 참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제비를 뽑고 있을 때에 전대를 하나씩 두자, 돈주머니를 가지고 서로가 나눠서 이 탈취물을 나누자 한 것처럼
구하고자 해서 이것을 나누는 이들, 영혼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팔아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참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을 치고 구별시키시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해서 서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 바람을 인을 칠 때까지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포도주와 감람류에 인쳐진 자가 되지 않으면 그때 다 떨어지게 되어져요. 보리 석대가 되고 밀 한대가 돼서 영혼을 파는 자가 되어지는 거 어디에 나와요? 요셉이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팔다 팔다 자기의 밭도 팔고 다 팔다 나중엔 자기의 영혼도 팔아서 전부가 다 바로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양식은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들이 농사진 양식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혼을 파는 자가 돼요. 그때의 제사장은 밭을 팔지 아니하도록 양식이 공급이 됐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공급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서 내 심령이 가라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풍족해져서 절대로 내가 내 영혼을 이와 같이 꾀는 자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팔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육체의 어떤 돈을 따라가서 미혹을 받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이와 같은 길에는 절대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들과 함께 길을 다녀서 결국은 멸망에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는 말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서 그들의 길을 밟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밟지도 말라라는 이 단어를 엄밀하게 따지면 멀리해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들의 길을 같이 다녀도 안 되고 그들의 길에서 멀리 가야지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활에 이르는 때까지 길은 오직 하나인데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길에 속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말치아예요. 빗나간 화살, 똑바른 길이 아니라 빗나간 화살, 어긋난 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단이라는 것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 끝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의 이단은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다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진리의 긴 참된 길 십자가의 길만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십자가에 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죄의 길에 섭니까? 아니요. 절대로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길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한 거.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나아간다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5장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풀어도 안 되고 또 내게 일어난 일을 억지로 내 생각으로 풀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모든 것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길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의 개념은 왜라는 개념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서구 헬라인의 개념은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많이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반드시 거기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헤아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교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채널이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채널이 잘 맞춰져서 왜 이런 일이 허락했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이래서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채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깨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거가 내 생각을 다 잡고 있거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만 기도를 안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겠어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초점이 잘 맞춰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한다고 해도 벌써 그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내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기도하는 중에도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기도 중에도 치고 들어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 생각을 그들이 찾아 지배하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육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것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소가 멍에를 매는 건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와 절대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역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주는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밭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세상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죄인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같은 하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는 내가 너에게 메어진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볍다. 왜? 예수님이 같이 짊어진 멍이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 이것을 진자하고만 함께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그래서 14절에 의와 불법은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음을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단코 여기에다가 더러운 우상의 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한 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따로 있으래요. 그들과 따로.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테니까 너는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셔야 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는 구별되어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미고 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그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엎드려 있어도 자기 피를 흘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꾸미고 있고 뭔가 꾀를 내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잘 계획하고 방법을 세우고 할지라도 그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17절 진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새를 잡겠다고 그물을 치는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악한 자가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자가 숨어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자가 무슨 꾀를 부리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능히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히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내가 그분을 경외하며 그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어서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께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잠언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게 했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다라는 건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닌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의 사람, 그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핏 안에,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그 정죄함은 무엇이냐? 그들이 빛이 세상에 왔어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미혹이 역사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조그만 믿음까지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직 먼 것 같아도 그것이 한순간에 홀연히 올 수 있고요. 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딘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곧 오셔요.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땅에 있는 소욕을 죽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소욕,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바라면서 탐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란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 사욕을 따라서 악한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져서 자기 생명을 잃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그는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음행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지만 회개의 길을 얻지 못했어요. 눈물로 통곡으로 했어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눈물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이미 닫혔을 때 열리지 않았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기름을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희는 지혜를 찾되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은을 찾는 것 같이 찾고 그 하늘의 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 우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채워지도록 주는 지혜,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말씀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요. 이 말씀을 알고자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없이 여겨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도 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에게 속아서 미혹을 받아 멸망에 처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죄인의 유혹은 어디서 와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 안에 그 소욕이 있으면 벌써 옆에 와서 속삭속삭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뿌리째 뽑아서 던져버리고 속삭속삭 하는 것도 말씀이 있어야 잘라버리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내게 깨달음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끔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으로 그것을 구하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길로 주셨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영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말씀도 지혜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시며 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아 오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멍에 외에 그 어느 것도 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또 깨달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 죄인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절대로 죄인의 꾀에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그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은밀하게 다가오고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서 속이고 있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뜨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채워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늘 기도하여 깨어서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알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